도시의 발달과 도시 문제예요. 도시의 의미와 도시 성장, 우리 이거 배웠어요. 그죠? 도시화, 그죠? 수도권 인구의 변화, 그죠? 급격히 더 성장한 도시의 공통점, 어저께 이런 것까지 봤어요. 자세하게 배웠어요. 자, 문제풀이까지 한번 가도록 하죠. 위 지역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이에요. 가 지역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 요건 촌락이 될 거예요. 도시의 특징을 얘기하래요. 인구 밀도가 낮을 리가, 그죠? 농경지가 어디 있어요, 여기? 주민 직업이 단순하나요? 여긴 다, 그지? 농사를 지을 거야, 그지? 앞집도 논농사, 뒷집도 논농사, 다 논농사인데, 여기 사는 사람들은 단순하지 않겠죠? 농업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아, 여기? 절대 아니죠. 답은 5번이겠네요. 주변 지역이 중심지 역할을 하죠, 도시는. 도시는 다양한 기능이 집중되어 있어요. 주변 지역이 중심지 역할을 담당합니다. 각도가 좀 좋은가? 자, 나 지역의 촌락이요. 촌락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는 문제네요. 촌락의 특징. 자, 인구 밀도가 낮아요. 그죠? 인문 경관이 아니죠. 자연 경관이 주로 나타나겠죠. 고층 건물 상가 촌락에 그런 거 없어요. 대부분 1차 산업에 종사하겠죠. 답은 그르. 촌락은 자연 경관이 주로, 그죠? 고층 건물 상가, 이거는 도시예요. 도시와 촌락을 비교한 겁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옳은 것은, 뭐가 좋을까? 생활 범위 도시니까 좁지 않죠. 인구 밀도가 틀렸죠. 바뀐 것 같아요. 중심 산업은 2, 3차고 1차. 답은 3번이 좋네요. 그죠? 주민들의 직업이 다양하고 단순하다. 다 바뀌었죠? 바뀌었어요. 도시는 2,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요. 촌락은 1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요. 도시와 촌락의 관계인데요. 틀린 것을 골라래요. 촌락은 도시에 농수산물을 공급하죠. 도시는 촌락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겠죠. 도시와 촌락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겠지요. 서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뭐 공부를 안 해도 풀수 있는 문제네요. 그죠? 초등학교처럼, 그지? 도시는 촌락에 대하여 중심지 역할을 해요. 중심지 아까 도시가 주변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라고 그랬죠? 주변 지역에, 그지? 답은 4번이었어요. 도시화율이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화율이 높아졌어요. 근데 이그 율은 그저 여기가 가파르고 그저 여긴 낮아요. AC 단계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뭐 처음 중간 끝인데 우리 이거 종착 이런 게 있을 리가 있냐? 공부 안 해도 그지? 처음부터 가속하겠냐? 초기가 좋겠지? 그지? 그 다음에 가속화된 다음에 종착하면 참 좋겠죠? 답은 3번이겠죠? 초기 단계, 가속화 단계, 종착 단계. AC 단계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초기 단계예요. 초기 단계예요. 산업화 이전의 농업 중심 사회예요. 초기 단계. 초기 단계, 특정 도시의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중해서 분포할 것 같지 않아요. 답은 이 새끼 같아요. B예요.
뭐요? 가속화 단계예요. 답은 골랐어요. 산업화에 따른 이촌 향도 현상이 나타나는 게 가속화 단계네요. 종착 단계네요. 도시화의 진행 속도가 둔화되죠. 역도시화 현상도 발생해요. 인구가 전 국토의 초기 단계는 고르게 분포한대요.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을 나타낸 거예요. 옳은 것은. 1960년대에는 이것만 봐도 35.8인데 절반 이상이 도시에 산것 같지 않죠? 70년대에는 49.8이야? 아직 반이 안 됐어. 종착 단계? 종착 단계 같지 않아요. 8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했어? 이게 66.7 정도 되는데 이게 본격적인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90년도에, 90년대에 이 기울기를 봐봐. 이 기울기. 어디가 더 가파라? 여기가 훨씬 더 가파르지, 그지? 여기 이제 꺾어졌잖아요. 그죠? 기울기가 완만해졌잖아요. 그죠?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았어요. 답은 5번이겠네요. 현재 총인구의 90%가, 현재는 여기를 봐야 되겠죠? 그죠? 90%라고 볼수 있어? 맞아? 2010년도니까, 여기 20이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우리 지금 15년도니까 가운데니까 이건 넘었을 거 아니냐. 답은 5번이에요. 우리나라는 현재 도시화의 종착 단계예요. 우리나라 현재 도시화의 종착 단계예요. 총 인구의 90%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치요. 우리나라 수도권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걸러요. 수도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시화 지역이에요. 맞죠?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포괄하는 지역이죠. 이건 초등학생도 알아. 주변의 도시들과 교통망으로 연결되어 있죠. 대도시권이죠. 맞는 것 같아요. 서울의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 위성도시와 신도시를 했나요? 서울의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말장난인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알았지? 답은 일단 얘로 가고요. 위성도시와 신도시는 뭐예요? 집중된 서울의 인구와 기능을 그지? 다른 기능도 있어요. 분산하기 위해서. 아무튼 리을은 잘못이 없어요. 그죠? 뭐 그렇게 가볍게 봐 이건. 그지? 너무 복잡하게 보지 말고. 답은 일단 답만 고른다면 이걸로 갑니다. 지금 드르보다는 그지? 확실한 느드가 훨씬 나아요. 그죠? 수도권의 인구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은 뭐냐? 옛날에는 이랬는데 이렇게 됐다. 뭐가 그럴까요? 직접적인 거. 서울의 인구 감소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늘었어? 2, 3차 산업 비중이 감소해서 이렇게 된건 절대 아니겠죠? 맞아? 산업화에 따른 이천 향도가 저런 거야? 정부가 중화학공업, 이 흐름 중화학공업이야? 아니죠. 전철 노선을 연장했어요. 외곽 순환도로를 건설했어요.
네이버 지도 한번 볼까? 너뭐 하냐? 우선 전철이 안 보이는군. 아이고, 왜안 나와? 이 판교라고 되어 있는 거 우리 서울 외곽순환도로에서 많이 봤어요. 판교, 평촌, 조남, 도리, 안현, 시흥, 장수, 송내, 서운, 노지, 자유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서울 한 바퀴 이렇게 돌았잖아요. 이게 서울 외곽순환도로예요. 알았지? 그 다음에 전철이 그지 수도권 전철이 지금 다 여기까지 갔잖아. 여기 다 들어가 있어 지금. 동두천 여기 다 들어갔죠. 전철이 여기 다 들어갔고 김포까지 김포공항까지 옛날에 들어갔고 용인도 그지 다 들어갔어요. 다 연결돼 있어요. 평택까지 가 있나? 우리 도시 다음 도시들의 공통된 특징 울산 포항 광양이에요. 얘네 뭐야? 남동 임해공업이죠. 광양부터 포항까지 이 사이에 울산하고 부산 있고 맞아요? 자, 답이 뭘까요?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 이거 언제 했지? 언제 했지? 그냥 하지만, 모르면 그런 거 하지 마. 여기가 아닌가? 70년대 중화공업 육성 정책을 추진했어요. 72년부터 5 더하면 77년까지 한 거예요. 3, 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에요. 그죠? 중화공업 육성 정책을 추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답은 4번입니다. 제시된 도시는 남동 임해공업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예요. 이들 도시는 1970년대 정부가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으로 조성된 도시들이요. 울산, 포항, 광양은요. 알았지요? 너눈좀 졸려? 표정이 왜 그래? 대도시 주변에 위치해요. 대도시의 기능을 분담해요. 서울 주변에 고양, 안산, 부산 주변에 김해, 양산. 어저께 두개 배웠어요. 뭐라 그러죠? 짜네. 있잖아. 위성도시. 대도시의 인구와 기능을 분담하는 거야. 고양, 안산, 김해, 양산. 대도시의 인구와 기능을 분산한다. 위성도시. 자, 다음 지도는 우리나라의 도시 분포 변화를 나타낸 거다. 60년도에는 도시가 이랬었는데 지금 도시가 옳은 것은 산업화에 따른 이촌 향도가 맞는 거지.
여기 원래 여기 골고루 여기에도 골고루 있어야 되는 게 다일로 집중된 거 아니야, 결국은. 남동 임해 공업 지역의 인구 성장이 뚜렷하죠. 이게 없던 동이잖아, 이런 거. 옛날에는. 그지? 지금 서울에 있던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당연히 있는 거고. 서울을 둘러싼 주변 도시들은 인구가 이 감소했냐, 이게? 그지? 늘어났죠? 국토의 균형 개발 정책으로 고르게 성장했냐? 이게 고르게 성장한 걸로 보이냐, 여기? 전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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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맞아? 답은 1번. 다음 사진이 나타내는 지역, 도시를 얘기하는 거네요. 제시된 용어, 다음 단어를 포함해서 하래요. 도시의 특징이에요. 도시는 인구 밀도가 어떻고 중심 산업이 뭐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자, 주어가 도시예요. 도시의 특징을 하라고 그랬을까? 도시의 특징. 도시는 인구 밀도가 어때요? 높고 중심 산업은 2, 3차 산업이다.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맞아요?